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층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보정값을 발견했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있는 지역별에 특화된 보정값, 서울 12%, 경기 12% 이렇게 보정값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큰 절벽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이것까지만 알아낸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투표의 어떤 그 투명성이나 어떤 조작의 의심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내용을 이제 뭐 제가 다른 어떤 뭐 그 SNS나 이런 데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뭐랄까 뭔가 약간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조작이 확실한 어떤 정황은 보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로 한마디 하면 끝이거든요. 특히나 이때까지의 어떤 그 여론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보정값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그런 어떤 이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끔 했는지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까지도 저는 이제 좀 깊이 파고들고 싶었던 어떤 그 뭐 책임감 같은 게 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힐 수밖에 없던 것이 자 그럼 서울 전 지역에서 12%가 높아지고 낮아졌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 표를 찍어서 냈을 텐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일정 비율의 퍼센트가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고, 몇 명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 투표율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고 이걸 정확하게 12%를 뺐는데, 또 반대편 후보는 정확하게 12%를 집어넣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정상적인 투표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봉인지가 뜯어졌다든지 뭐가 이제 이게 표가 뭐 빳빳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저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서울 전 지역 12% 가능한가? 투표한 바꿔치기를 해서 전 지역 12% 가능한가?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그 확률이 전 지역구에 있는 어떤 그 시민 감시단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우려해서 저 약간 이제 그 우파 성향의 우리 저기 그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또 어떤 그 부정선거 방지하는 그 연대도 하시고 추적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게 눈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에 우체국에 이거 다 매수가 됐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이거 12%를 슬쩍 넣고 정확히 어떤 건 심지어는 뭐 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벽에 막혔고 조작이라는 확신은 정말 강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조작을 거의 확실하다고 밝혀냈다고 해도 하더라도 이건 말한 사람이 이건 수치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이 상당히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통계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인, 특히나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인 사람들인 지역마다 어떤 이런 특별한 차이를 보여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럼 약간의 뭔가 약간 이제 예라도 들어야 되잖아, 예를.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투표소 보관하는 지역을 일시에 CCTV를 중단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제품의 CCTV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저도 물론 중국 CCTV를 뭐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동시에 그걸 투표를, 안에 투표가 몇 장인지는 어떻게 알고, 몇 장, 몇 퍼센트를 더 해가지고 이거 더하고 빼고 한다는, 이건 뭐 무슨 외계인이 와도 불가능한 그런 거라는 걸, 저는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벽을 만난 그런 너무 답답한 느낌이
그때부터 들어서 상당히 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뭐랄까 예. 그 뭐랄까 좀 무력감, 무력감입니다. 이건 정말 무력감. 분명히 적은 나에게 와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져갔는데 표는 나의 가장 소중한 표죠. 이게 국내 주권 행사는 나는 이 정당의 이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당의 표를 찍었다. 나 이 후보를 찍었다. 라는 이 소중한 나의 보물과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저 사람이 훔쳐간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증거도 남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고 통탄한 일이죠. 이건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거 어디 가서 나 이거 도둑 당했다고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훔쳐갔는데요? 보셨어요? 지문 같은 거 남았어요? 흔적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알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3일째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때가 이제 3일째 밤을 샌 날이었어요. 3일째 밤을 새니까 피곤하죠. 낮에는 또 제가 자영업을 하니까 낮에는 또 제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체력도 한계고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분석 얘기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아니 조금,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답답한 나는, 마음을 좀 표현을 나는 글을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지금 거의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을 자려고 이제 아 죄송합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넷인데요. 네 명. 예. 이건 내 가슴 속에서는 조작이 분명한 건데 조작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이상한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통제하에. 통제하에 컨트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금 잠이 와서 비치겠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직은 밤이 추워요. 그래서 뭘 잠바람을 입고 나왔는데 제가 그 평상시에 운동을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지만 그 달리기는 안 하거든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렸어요. 그냥 계속 달렸는데 힘든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들면 걷다가 또 달리다가 그래서 한 30분 40분을 달렸는데 조금은 마음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됐고 이제 그 마음은 이 간절한 마음은 정말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조작이라는 걸 말하면 믿어줄 수는 없고 다른 사람 믿어주지도 않고 나는 조작인 걸 확실히 아는데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해서 설명해봤자 어떻게 한 건데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 거대한 벽에 계속 달렸어요. 그냥 막 진짜로 달렸는데 시골이라 캄캄합니다. 완전히 캄캄한데 불빛 하나 있는 데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캄캄하니까도 무서워가지고 불빛이 비치는 지역만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달렸는데 지쳐서 이제 앉으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본 게 뭐였냐면 이건 불법이다. 그 불법 선거, 부정 투표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앉아서 그냥 밖에서 계속 그 상태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이건 뭐랄까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그런 느낌으로 불현듯 나는 핸드폰 검색을 했고. 검색을 해서 찾아낸 내용이 뭐냐면 부정투표라고 검색하니까 몇 가지 영상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상의 그 시점이 아주 오래전에 올라왔던 그 영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자개표기 그 부정투표 시연 영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이 좀 괜찮으셨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좀 이따가 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찾아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벽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정말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네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네, 그렇게밖에. 그냥 그 새벽에 그냥 그렇게 뛰고 속고 하다가 결국 불법 선거. 네. 그리고 부정 선거라는 것을 스마트폰에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네.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시연. 그것도 몇 해 전에 올렸던, 네. 익명의 분이 올렸던, 네. 그것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네. 세상사라는 것이 참 모든 것이 그렇게 만남이죠. 그런 자료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네. 소리가 지금, 소리가 잠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 소리 잘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히 들어가죠? 여러분들 저 실내한테 이거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추워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면 다섯 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꼽힙니다. 2번 넣으세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더 표도 안 했는데 2표가 오죠. 30표수. 자, 잠깐 멈출게요.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선거 개표에 쓰인 노트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투표 용지라든지 이걸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인터넷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된 뭐 자바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이게 그 선거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표 용지는 진짜 투표 용지는 아니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고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네. 그냥 가상적으로 해본 그런 그야말로 전자개표기 조작의 시뮬레이션 그런 영상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뭐 연결이 돼서 그 검표기랑 연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현장이 네. 아닙니다. 네네. 네. 네. 노트북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번 시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위에가 8이고 밑에가 2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번을 1번 투표, 1번 후보자한테 표를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라는 숫자. 여기는 이제 이 노트북에는 프로그래밍상으로 5라는 숫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이 5의 역할은 뭐냐? 다섯 개의 표당 네 번째까지는 똑같은데 다섯 번째가 됐을 때 한 개의 표를 1번 후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번 후보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1번 후보의 걸 뺨과 동시에 2번 후보한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차이가 아닙니다. 1차이가 아니라 2차이죠. 네. 빼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하니까 돌리는 겁니다. 바꿔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치는데 이걸 5번 했을 때는 하나가 하는데 10번 했으니까 지금 8이 되고 2가 된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네. 원래 첫 번째 후보한테는 10표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숨겨진 수를. 네네. 예, 일종의 조작값이라고 하죠. 네. 조작값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5가 이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도 못 볼 겁니다. 예, 네. 알 수가 없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섯 장이 첫 번째 후보에 하나, 둘, 셋, 넷은 첫 번째 후보한테 가는데 네네. 다섯 번째가 빠져가지고 두 번째 후보한테 주어지는 거죠.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한, 둘, 셋, 넷, 다섯 개가 네. 넘어가니까 원래 주인은 10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8표를 받고 두 네. 번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두 표를 가진다는 거죠. 네네. 다섯 장당 한 장이 다른 후보와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이라고 한다면 특정 후보를 늘려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낮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어떤 후보를 높이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당선시키고 싶을 때, 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악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의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조작이 쉽다면요. 근데 지금 이 개표기 시연 영상에는 어떤 형상이 보이냐. 원래는 1번 후보는 10, 2번 후보는 2가 0이 돼야 됩니다. 0. 그런데 1번 후보는 몇 표가 줄었냐? 2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는 2표가 늘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보정 수치가 5든 6이든 3이든 어떤 숫자이든 간에 1번 후보가 숫자가 빠지는 건 똑같고 2번 후보가 숫자가 늘어가는 건 계속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 개표기의 조작의 시뮬레이션. 절대 진짜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다 동시에 진행하니까 결국은 두 배 차이가 나겠네. 양쪽이 똑같이 조작의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똑같이. 네.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 조금 확대가 되니까 이제 보이네요. 확대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결국은 8표. 잠깐만, 조금만 더 자세히 나온. 네. 네, 그냥 이 부분 보겠습니다.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2표 빠지고 4표 조작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 이건 2표 조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지금 2표가 옮겨갔기 때문에 2표 조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4표지. 2표가 늘어났고 2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번 후보가 10표를 받고 2번 후보가 0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장당 한 장을 그냥 2번한테 주었기 때문에 네.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2번 후보한테 2표가 되고 1번 후보는 자기가 10장을 찾아야 하는 8장이 된 거죠. 네. 예. 이 영상을 언제 제가 봤냐면 새벽 2시쯤을 봤는데 제가 3일째 밤을 샌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막 두근두근 그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뭔가가 갑자기 내가 이걸 찾아내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찾아낸 걸 가지고 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날 그냥 밤새면서 집에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찾아낸 거네. 네네. 어떻게 조작했는가.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몇 년 전에 올렸던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시연이라는 이것은 네. 절대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가상 상황을 개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벽 2시, 밤을 꼬박 샌 지 3일째 된 새벽 2시에 이제 그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예. 그 수치를 좀 잘 보이게 하게끔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사명감도 있고 호기심도 있어야 됩니다. 뭐 과학적 발견이든 이렇게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의 부정에 대한 원인을 발견한 것도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정말 하늘의 도우심으로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표는 준비가 되는데 표를 보시기 전에 예. 표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좀 이제 잠시만요. PPT가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하시죠. 예. 내가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앞에서 본 것처럼 시뮬레이션 전자개표기 조작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A 후보가 10표를 받았고 B 후보는 0표였는데 예, 그것을 얼마든지 8표로 낮추고 5장당 한 당을 표 안 받은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전자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앙선거위원회도 아실 수가 없고 참관인도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숨겨진 일종의 프로그래밍 단계에 숨겨진 이야기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LA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공 박사님, 제가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해보시죠. 네, 먼저 이 표를 좀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냐. 이 지역은 박빙 지역입니다. 박빙. 거의 50대 50. 치열하게 박빙인 지역인 것을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대 100으로 봤습니다. 자, 이 지역이, 잠시만요. 네. 이 지역이 100대 100입니다. 근데 100대 100인데 이 전자 개표기에 3이라는 수치가 들어갔을 경우, 3이라는 수치가 들어갔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표는요, 100표, 100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당, 두 번째 당 똑같은데, 이 조작값을 3을 넣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그 A당에는 33%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3표당 하나니까요. 3표당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옮겨갑니다. 옮겨가니까 동시에 두 번째 당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A당으로 빼낸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숫자 3이라고 들어갔을 경우 A당은 33% 그리고 B당은 마이너스 33%가 조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A당은 33%가 늘어나서 133표가 됩니다. 그리고 B당은 33표가, 정확히 수수 좀 나오겠지만 33표가 빠져서 67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최종 결과할 때는 뭘로 보죠? 그 지지율로 보죠. 퍼센트로 보잖아요. 예. 몇 퍼센트로 이겼느냐. 퍼센트로 보니까 이 숫자는 크게 의미 없고 퍼센트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 퍼센트로 환산할 경우에 A후보와 B후보는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바뀌는가. 자, 여기는 몇 퍼센트죠? 처음에는 당연히 50대 50입니다. 네. 예, 50대 50%로 지지율이 같았는데 3이란 개표기의 숫자를 입력했을 경우 어떤 숫자를 보입니까? 67대 33. 이게 바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60몇 대 30몇. 또 다른 유튜브는 또 60몇 대 30몇.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선관위 발표에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60몇 대 30몇.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숫자의 비밀이 여기서 풀리게 됐습니다. 이걸 언제 찾아낸 겁니까? 이게 이제 3일 하고. 예, 3일 하고 예, 하루 동안 이제 찾다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슈아 님의 그 동영상을 이게 어제 오늘이죠. 아, 죄송해요. 지금 계속 밤을 새 가지고 네, 이거를 보고 제가 바로 이제 이 무릎을 치고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조슈아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 원래 A당 후보는 100표를 받았습니다. 네. B당 후보를 100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지율을 하면은 이 사전 득표율이 50%, 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 예, 일종의 조작값 3, 3표당 한 표를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그런 부정직한 방법이 사용됐을 때를 우리가 조작표 비율을 33% 마이너스 33% A당이 33% 세당장 한 장을 더 받고 이 세당장 한 장을 더 빼는 이 숫자가 조작표 비율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조작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작표에서
100표를 빠졌던 사람은 133표, 33표, 플러스 33표, 이래서 3표당 1표를 더 받으니까 133표가 되고, 이 사람은 3표당 1표를 더 빼앗기니까 67표를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합치면 200표 똑같습니다. 예, 전체 표는 똑같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전 비율 차이가 67대 33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가 67% 33%로 이게 조작되고 최종적인 값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너무나 놀랍게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계속 예. 서울, 경기,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많은 종류의 분석가들이 내놓은 67대 33가 하는 그 숫자입니다,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을.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조슈아님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사전 투표 탐사 전문 분야에서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 의혹이 있다, 통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는 사전 격차입니다. 사전 득표 율 빼기 당일 득표율, 민주당이 숫자가 67%, 통합당이 이런 숫자가 33%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진실이.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수사당국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업무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 내보낸 방송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의 숫자를 밝힌 것을 내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7대 33. 통계는 거짓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선거 결과 데이터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표기 조작 시연 수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주제로 조금 있다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예. 조금 더 연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시죠. 이게 이 3위라는 수치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서울 지역인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은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작값이 4로 의심이 되는 그런 지역은 또 63대 38로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또 66대 뭐다, 뭐 63대 뭐다 이런 특정한 패턴들이 자꾸 나타나고 60몇 대 몇이 맞다. 63대 38이 맞다. 서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조작값, 이 패턴, 이 표 하나로 완벽하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 우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이게 연동이 되니까 어떤 데는 67이 나오고, 어떤 데는 65가 맞고. 나오고, 네, 네. 어떤 데는 63. 그거 다 맞습니다. 문제는 네. 뭔고 하니까 이 비밀입니다. 세 네. 표당 한 표냐, 네 표당 한 표냐, 다섯 표당 한 표냐, 여섯 표당 한 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제 더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종의 조작값을 찾아내고 보정값을 찾아내고 이 도표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넘어가시죠.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올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는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제가 발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게 빠르게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할 걸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힘들게 찾은 내용이니만큼 국민들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네 표로 가정하고 다음 걸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는 세 표를 설명했는데 자, 이제 그 개표기에 조작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수치는 이 모르게 어딘가에 4라는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어떤 접전 지역을 가정하고 이건 또 수치를 또 바꾸면 이 공식 그대로 이제 뒷수치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잡하니까
계산, 눈에 보이기 쉽게 100대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A당이 25%를 더 가져오고, 왜 그러냐? 100개당, 4개당 하나니까 100개면은 25가 되는 것이죠. A당은 20%를 더 가져오고, B당은 그 25%가 더 빠지니까 차이는 50%가 됩니다. 차이는 50%가, 표수로 봤을 때, 표수로 봤을 때 차이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표가 그렇게 어떤 조작이 됐다면은 50% 격차가 나는데, 누가 봐도 조작인 걸 당연히 알 만큼 큰 수치지 않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표수가 그 50%씩 조작이 됐다는 거고요. 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빠졌을 경우에 125, 75가 되고, 실제로 나오는 표는 63대 38 정도로. 약간은 좀 미심쩍긴 하지만, 이건 무조건 조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적당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네. 우리가 그래 대패했네 이 정도 해석할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이제는 고개하겠다. 다 민주당이 사람으로 민심으로 갔구나.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야, 그렇게 많이 찍었어? 야, 너도 찍었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말은 못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들지만, 아, 그냥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뭐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물어보는 것도 실례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 성향을 물어본다는 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대한민국을 구하는 도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A당 후보가 100표를 갖고 있고 B당 후보가 100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수가 3입니다. 조작값이. 4표당 한 표를 A당 후보한테 더 주고 한 표를 B당한테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비율은 25%, 마이너스 25%입니다. 결과적으로 125표를 갖게 되고 75%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예, 격차입니다. 그 격차란 것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면은 이게 A당과 B당이 63에 38이 나옵니다. 이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숱하게 나왔죠. 숱하게 언론에도 나옵니다. 나오고 선관위 공식 발표에서도 더 수치를 직접 증명을 해줬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냐? 다섯 표당 한 당, 한 표를 A당한테 더 주고 B당한테 빼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20대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A당의 격차, 사전 득표율과 당의 득표율이 60% 나오고 그 다음에 40% 나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가 아닙니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표를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표입니다. 대한민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한 작업은 이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걸 짜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엑셀에서 조금 고급 기술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예,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이걸 계산했는지는 여러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또 알기를 원하신다면 엑셀 파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아, 요건 요렇게 여기를 더해서 요렇게 곱했고 예. 여기는 재밌는 게 함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엑셀 모든 엑셀이 왜냐면은 제가 그 네 개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 단순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저는 저는 그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클릭을 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이걸 똑같이 따라서 본인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조작을 보정했다. 보정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개표기에는 조작수가 들어간 거겠죠? 개표기에 들어간 거는 조작되는 어떤 그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 지역에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경우에 지금
4년 당일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냐면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요거하고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보이기 쉽게 지금 PPT로 따로 이제 캡처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봤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봤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21대 총선에서 그 개표기로 조작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이 개표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찾아서 일일이 그걸 이제 적용을 했더니 요런 사전 당일 차이. 사전과 당일, 그러니까 당일은 고정입니다. 이것 다 이제 당일은 고정인데, 사전이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아, 사전에 어떤 조작이 있다고 의혹이 되니 그걸 가정해서 그 어떤 특정 수치로 보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이 표가 또 중요합니다. 이 표가 이게 우리가 참 많이 배운 게 없더라도 이거는 그냥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상태. 조슈아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21대 총선이 비정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온 국민이 느꼈을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느꼈지만 그러나 신문도 다 떠들고 방송상사도 다 떠들고 선관위도 다 떠들고 하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 모양이다. 세상이 그런 모양이다. 민주당이 다 가져간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체념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늦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은 그럼 네. 교정해 주시죠. 네. 조슈아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21대 총선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비정상 상태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뭔가가 개입됐다 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방송에서는 조작값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서울에는 3표당 한 표가 A당으로부터 B당으로 옮겨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조작이 됐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을 수정해 주자, 조작을 보정해 주자, 조작을 고쳐 주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 값이 바로 보정값이네요. 보정값을 준 겁니다. 역으로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안 된 상태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정수치 적용이 된 결과가 너무나 20대 총선과 보정수치가 주장됐을 때가 정상이 된 겁니다. 이게 정상상태입니다. 비정상상태를 교정값을 줘가지고 정상 상태로 만든 겁니다. 앞에 이거 말고 앞에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 3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 이게 비정상 상태입니다. 21대입니다. 여기에 강한 의욕을 가진 조슈아님이 의혹을 찾다가 조작값이 3, 3표당 1표가 엉뚱한 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뭘 제공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공한 것이 조작이 3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있죠. 표 조작 보정. 이게 보정값. 보정값. 보정값을 3을 줬습니다. 3을 주니까 여러분들 생긴 게 뭔가 하니까 다시 보정된 21대 총선의 격차입니다. 격차. 무슨 격차?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네. 예. 민주당과 다 해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크지 않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맹이냐 이야기. 누군가 개입했다면 엄청나게 죄를 범한 겁니다. 왜? 이거를 초등학생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은 액셀을 그냥 누웠다 그냥 누웠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됩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제가 배포한 액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제보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것을 상당히 높게 한 지가 세월이 지금 20년, 30년 흘렀지 않습니까? 제보를 통해가지고 깨우친 겁니다. 제보가 온 데이터를 보니까 눈이 뒤집은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토요일부터 제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택도 아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졌으면 증거 좀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기를 든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잘못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보정값, 조작값을 수정하는 보정값, 조작값을 교정하는 보정값 3을 주니까 다음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예, 지금 옆에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요.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이요.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은 게 정상인 겁니다. 사전 당일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작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게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였고요. 이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었냐면 아까랑 똑같이 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아, 그러면 그 한국당 후보에 갈 후보들 표 중에서 통합당에 가야 되고 통합당으로 갈 표 3개 중에 하나만 빼고 2개만 가는 거죠. 또 3개 중에 하나 빼고 계속 돌아갈 때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정값이란 것은 미래 통합당 특정 후보가 세 표를 따면은 두 표만 갖고 한 표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정확하게 예, 민주당 표로 가는 겁니다. 정의당도 아니고 무소속도 예, 아니고 다른 당도 그게 아닙니다. 계속 반겁니다. 세 표 하면 니는 두 표, 한 표 더. 또 세 표 오면 니는 두 표, 한 표 더. 두 표, 한 표 더. 그러니까 60몇 대 30몇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전 지지율 격차라는 것이. 예. 다시 해보시죠. 네.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보정값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줘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수치가 전국이 3이라면 3, 이건 아니고요. 지역마다 공통된 일관된 어떤 그 지역 일부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울, 인천, 경기는 3이었습니다. 경기 빠졌는데 서울, 인천, 경기는 3. 그러니까 그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똑같이 60몇 대 30몇으로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 그 미스테리 숫자가 원인이 이 서울, 인천 경기의 조작 수치가 3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부산, 충남,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숫자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이 조작이 되는 수치가 폭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표 중에서 가버리는 거니까 더 이제 조작의 표, 이 차이는 적어지는데요. 그렇게 되고 뭐 대구나 경남은 이렇게 6, 5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전남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광주는 이 수치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오류가 나는 등, 전혀 이 숫자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엑셀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할수록 더 이상한 그래프만 보입니다. 제가 궁금함을 가진 거에서 한번 질문을 좀 던지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3, 4란 것도 저는 보니까, 네네. 격전지일수록 숫자가 적겠네요. 아,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2인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로. 예. 종로만 2였고 나머지는 3, 4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슈아님처럼 이렇게 정밀 분석은 하지 않고 네네. 1후보하고 2후보만 뽑아가지고 20대하고 21대를 지역별 평균을 이렇게 다 구해보니까 네.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격전지일수록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이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부울경 같은 숫자가 현저하게 나고 네. 그다음에 전남, 전북, 광주는 격차가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둘쭉 이렇게 됩니다. A그룹과 B그룹 격전지일수록 그래서 그런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그런 직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슈아님이 딱 영상을 보는 순간 네. 예,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세 표당 한 표를 돌려야 된다는 이게 격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화제의 중심이 된 정말 최고의 이슈가 된 황교안 이낙연 후보가 격돌했던 그 지역만큼은 아마도 이제 제 추측으로는 만약에 정말 만약인 거죠. 만약에 이런 2라는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연계의 수치를 넣은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라는 강한 숫자를 넣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종로구의 자료를 보면서 사직동이라든지 삼청동이라든지 평창동처럼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하고 네. 이런 부분조차도 똑같은 그런 격차가 나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놀랐는데 네. 그 앞에 한 번 더 보시죠. 앞에 조금 전에. 네. 이게 참 중요한 수치입니다. 격전지일수록 세 장당 한 장 정도가 예,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예, 상대방은 한 장을 잃고 이겨야 될 당은 예, 한 표를 더 가지는 겁니다. 세 장당 매 세 장당 한 표 더 가지고 한 표 빼앗기는 겁니다. 한 표 더 가지고 한 표 빼앗기는 차이는 두 표. 두 표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교적 좀 이렇게 예, 뭐 크게 밀어도 볼 필요가 없는 데는 이렇게 여섯 표당 한 장입니다. 한 표 가져가는 거. 예. 다섯 표당 한 장. 이건 표를 지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를 지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국민들이 보시고 한국 민주주의가 60년 정도 후퇴하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걸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치 입력하는 거. 이거 어렵지 예. 않거든요. 예. 자, 이게 지금 가장 화제가 된 종로 지역입니다. 종로군데 숫자가 2라고 돼 있죠. 이걸 3으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3이나 2나 별로 차이 없지 않겠느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잘 보십시오. 사전 당일 차이. 이걸 숫자를 만약에 그 개표기 조작수를 3으로 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이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프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5%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후보는 5% 낮고 한 후보는 5% 크다면 10% 차이인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 이렇게 큰 오차를 보여버립니다. 숫자가 1 달라졌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 2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개표기는 컴퓨터나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 숫자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종로구에는 모든 선거 개표기에 노트북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서버인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2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3이 아닙니다. 3이 아니고요. 3이 아니고 4는 더더욱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런 특성을 보이고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4, 5 이렇게 안 맞죠? 옆에 있는 것이 가늘하다는 그 차이가 없을수록 더 정상인데 이게 보시면은 4로 해도 조금 맞고 그 다음에 3으로 윗부분이 3으로 하면 딱 맞았더라고요. 0.3, 0.3, 0.22. 그 옆에는 0.18.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보시오. 이걸 보정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차이들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있는 차이를. 그리고 잠깐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아니고 잠깐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쪽입니다. 자, 여긴데요.
잠깐 좀 숨기기를 해서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저 1-2는 요거는 이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좀 추가를 해본 거였는데요. 자, 1후보, 2후보 이 둘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오차범위로 바뀌어 오차범위 바뀌어요. 네. 그 위에 2 한번 보시죠. 네네. 이낙연 후보. 네네네. 여기. 예. 이낙연 후보가 보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조작값이 개입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플러스 15.68. 네. 사전 빼기 당일. 네. 사전에서 통합, 대패한 거죠? 네, 사전에 대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통합당이 마이너스 14.8. 거의 당일에서는 비슷비슷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대패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때는 두 표당 한 표를 가져가는 거죠. 네. 결국은 0.31에서 1.20이라는 것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분포가 된, 네. 정상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정수치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정수치가 네.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정상이 된 겁니다. 들어갔을 걸 가정하고 이것이 조작됐다고 의심한 다음에, 이 보정수치를 넣었을 경우, 이 그 아까 그 진행됐던 조작된 그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 이 정상적인 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작됐다는, 이 순서를 엑셀로 정확하게 반대로 구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 수치를 착착착착 반대로 돌려서, 예. 반대로 돌린 것이 지금 이렇게 역으로 교정이 이렇게, 네. 조작이 됐는데, 네. 이걸 역으로 해보니까 지금, 네. 100대 100으로 한 것이 지금 한 번 더 보시죠. 100대 네네. 100이 된 게, 네. 100대 100이 된 게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조작으로 갔다가, 네. 다시 보정값이 있어가지고, 보정값이 돌아와서 보정이 된 겁니다. 네. 예, 조작이 됐다가, 예, 보정값이 줘서 조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국 지역에 각각에 다 하나씩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숫자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5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5로 바꾸면 또 안 맞고요. 3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칸으로 가버렸는데요. 7로 해도 안 맞고, 6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네. 한 번 더 해보시죠, 조작을. 네. 이건 이제 보정값입니다. 네, 네, 네. 보정값. 이거를 4로 해도 안 맞고, 그리고 뭐 8로 해도 안 맞고, 7로 이렇게 하면 비슷한데 아직 안 맞고, 예? 6으로 했을 경우에 딱 하면 하하. 정확하게 아. 이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통계학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저기 이 조작된 부분에서 많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면서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이게 어떤 그 특정 어떤 그 퍼센트지를 보이는데 그 퍼센트가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몰래 어떻게 12.5%를 넣을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 12.5라는 수치가 결과로 나왔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 아까 그 개표기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은 그 조작수가 너무 간단하게 3이냐, 4냐, 4냐, 5냐, 5냐에 따라서, 결과 값이 거의 오차범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네. 결국은 격차, 네. 67대 30 얼마, 그, 65대 얼마. 그 조작수치가, 뭐 31.574 이런 것도 아니고, 뭐 2.76523 이런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3이냐 4냐 5냐 이것이 어딘가에 지금 그 선관위 어떤 그 개표되는 시스템에 어딘가에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도 이 개표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만 완벽한 완전 범죄는 마지막에 가서는 정확하게 양쪽이 똑
똑같은 이런 차이를 보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더 명확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기 무덤판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아니, 뭐, 저는, 이런 조작할, 전혀 생각도 하면 안 되겠, 꿈에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약간의 난수를 포함해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더 티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걸 보고, 참, 일도, 참, 어떻게 저렇게 해놨냐. 응? 저거를 통계를 좀, 응? 톱에 있는 사람이 알았으면 저런 짓을 하겠냐. 몰랐다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맡긴 건데, 그게 저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이제 이 개표 조작수가 지역마다 지금 다 찾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조작의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저의 희망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그 방법까지도 알고자 하는 게 저의 약간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요, 이거는 뭐랄까 이제 조작의 의심 단계를 넘어서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99.99%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엑셀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늘.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학생이란, 고등학생이란, 중학생들한테 부탁하면은 요즘 엑셀 못한 애들이 없을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보시면은, 예,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그것이 조작됐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값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보정값을 만든 다음에 보정값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예, 정상분포 상태가 됐다. 그리고 그 보정값이란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희한하지 않고 3이냐 4냐 5냐 6이냐입니다. 세 장당 우리가 한 표를 더 빼앗을 거냐, 부정한 방법을 빼앗을 거냐, 네 장당 한 표를 더 빼앗을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1960년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횟수를 세보니까 60년인가 됐더구먼요. 젊은 사람들은 부정투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당장이라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순서상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개표기 중에서 프로세스 중에서 그 서버도 같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서버가 어떻게 뭐 대여 기간이 만료가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5일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 기간이 지난 거니까 또 뭐 계약을 당연히 늘리던가 하지 않을까요? 뭐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게 5월 1일이 지나면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인터뷰가 막판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게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바실리아 TV에 조슈아님 모시고 그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그래프를 좀 보기 좋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란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1대 총선, 21대 총선에 아까 그 의혹의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후보의 그 큰 편차를,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어떤 특정한 수치 이상을 넘었고. 양쪽이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나 또 제3후보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이 특성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특성을 어떠한 특정 조작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어떤 지역은 3, 어떤 지역은 4 이런 어떤 숫자의 보정을 넣었을 경우 그 경우에 사전하고 당일 차이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 세 칸하고 이 세 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에 이쪽 해놓으시고 이거하고 네. 아 예, 동시에도 됩니다. 네. 네. 아. 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비정상 21대 총선의 실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다가 보정값 조작값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보정값을 2, 3, 4, 5, 6을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넣고 나니까 이렇게 정상 상태 20대 총선과 같은 이 정상 상태는 이런 건 딴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지지자도 당일 지지율하고 그 다음에 사전 지지율이 얼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없다는 네. 겁니다. 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거칠게 통계적인 관리를 해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냐. 내가 보고 단식을 했거든요. 당신들 통계를 알면 어떻게 이런 통계 수치를 만들어 냈냐.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당신들이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 놨냐. 이 정상을 이렇게 조작을 했냐.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들 책임질 거냐.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정상을 이렇게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올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이게 정말 만약에 사실이면 이 전 세계사에 이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사에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이거는 뭐 정말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뭔가 하니까 영어로 루드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방법을 썼구나. 통계를 하는 사람 절대 저렇게 야만적인 방법을 썼어.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뭔가를 수치를 넣어도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돼 버려.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팔순된 할머니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게 좋아 안 하는 걸 보고 매니랑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일이 있냐? 나라에 무슨 뱅고가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며느리가 적어 놓은 거예요. 공 박사님,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겼는데 왜 저렇게 안 좋아하냐? 그런데 그러면 왜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까? 네. 조사하면서 뭐 네. 조금 짚이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요것부터 먼저 잠깐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제 더 어디까지 되냐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봐도 이게 조작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여지잖아요. 예. 그럼 그러했을 경우에, 실제 득표율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가? 바뀐다면 얼마가 바뀌는가? 라는 부분인데 가정을 해보셨구나. 네, 가정을 해봤는데 그게 제가 상당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이고요. 제가 총 해서 뭐 민주당 얼마, 한국당 얼마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조금 이제 몇 개 지역만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옆으로 붙여놓겠습니다.
아, 이거 이 그래프는 아까 계속 보던 거니까 네. 정확하게 네. 명쾌하게 이제 지역과 이제 그 당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네, 통계적 가정을. 그 어떤 조작 수치를 역으로 돌렸을 경우에 지지율의 변화가 보여서 당락이 바뀐 근데 그대로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대로인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작이 되기 전에 원래 지역으로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우세인 지역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각자 엑셀을 열어보면 하단에 저는 추정치를 넣어놨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 부분이 현재 선관위 발표된 내용인 겁니다. 예. 예,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현재 그 당선당입니다. 당선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후보가 잠깐 한 칸 옆으로 가면 순서대로 예. 1당, 2당, 3당이 이게 1후보, 2후보, 3후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지역으로 가면 종로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 세 번째 지역인 성동구 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변화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정을 했더니 모두 다 미래통합당이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예. 이것도 아니고요. 예. 자, 이거 보시면요. 조금 간격을 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야 양쪽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반면에 또 미래통합당의 똑같은 지역도 있고요. 예. 이런 지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구나. 고민정, 오세훈, 여기에 박히구나. 자. 이런 게 나오구나. 예. 오세훈 후보는. 패자죠. 자, 이 가정입니다, 가정. 현재로는 패자입니다. 현재로는 패자인데, 조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조작된 특정 수치를 오차가 없어지게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3이나 4나 5 수치, 서울 지역은 대부분 3입니다. 넣었을 경우에 오차가 완전히 줄어들고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조작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당이 1위였느냐라는 걸 보여줬을 때 지금 이 광진구 의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가능성. 여기 지역.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네, 가능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기를 원하시게 되면은 바실리아 TV에서 오늘 내보낸 방송하고 또 그걸 또 재해석한 오늘 제가 새벽에 내보낸 방송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바실리아 TV에 가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셀 링크라고 돼 있어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전 국민 누구나 엑셀 파일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랑 똑같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승부가 바뀌는 것도 다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몇십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정치는 엑셀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보시죠. 이 지역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수진과 나경원도 현재 추정치를 보면 역전될 가능성이 높고 추정치로 봤을 때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보다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 격전지였던 광진을 오세훈과 고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예. 그게 하이 희한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그렇게 완패를 할 수 있느냐. 사전선거에서.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은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냐. 사전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졌거든요. 특히 사전 선거 개표가 대부분 좀 이제 늦은 시간에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주 앞서 나가다가 한 방에 역전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광진도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게 통계적인 그런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크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와버렸습니까?
이거는 표본 집단이 글쎄요. 표본 집단이 좀 커진 것도 원인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건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선거 그 최종 결과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 선거가 저도 사실 선거 운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선거 운동하면 너무 참 피곤합니다. 뭐 그 돈 받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성향과 맞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거리에서 소리도 지르고 피켓도 들고 율동도 하고 정말 힘든데 그런데 내가 지지한 후보와 같이 보고 있는 개표 방송을 보고 마음을 졸이다가 마지막에 이겼다 하면은 거기는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때까지의 당연한 패턴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정치만큼 멋진 게임이 없으니까 그 네. 스포츠 게임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정말 그 느낌이라는 거는 그 또 반대로 패배했을 때 그 좌절감이라든지 예, 무기력함이라든지 조용히 그냥 그 인사도 없이 조용히 나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 그게 패배했을 땐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들을 이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왜 저러지?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참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조작을 했다는 가정인데 가정하에 그래도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그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이건 통계는 아닙니다. 통계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본능이니까. 네네. 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났다. 그것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봐도 이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뭐 저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냐도 추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추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수치로 가는 거죠. 수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뭐 허용 범위 내로 이제 높아지길 바랬는데 과하게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과하게 왜 높아졌냐는 보면 결국은 확률 곱하기 표본 집단 수잖아요. 네네. 그래야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이 26.9%인가 사전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얼마 정도 높았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한 대략 500만에서 500만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네. 제가 통계를 조사해보니까 109%가 늘었어요. 더블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어떤 그 특별한 그 이번 그 특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대규모의 그 뭐 중국 코로나 같은 그런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일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당일 투표를 하기보다 좀 이제 그래도 사람과의 접촉이 좀 덜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그거는 대개 사전이고 네. 500 곱하기 네. 3하고 네. 네. 500 곱하기 3하고 1000 곱하기 3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 사전 투표 그 당일 투표 대비해서 그 사전 투표가 더 늘어나 버리면 사전 투표는 어느 정도 요 정도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개수값을 줬는데 좀 줄려고 했었는데 그게 더블이 돼 생각보다 두 배가 돼 버리니까 격차도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진 그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표본 집단 수가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걸 보고 제가 여기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숫자가 나오고 말았구나.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통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109%가 늘어난 거예요. 네. 더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게. 네. 그 다음 또 이제.
아, 네. 저기 좀 다른 부분도 조금 예, 이야기해 보시죠. 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비례대표하고 좀 비교를 해 봐달라. 오케이. 네. 아주 그 화제의 중심인데요.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높았지 않습니까? 40.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예. 뭐 교차 선택 그런 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후보는 민주당 찍었는데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지지 정당은 사실 좀 민주당이 좋은 것 같아라고 찍는 사람이 대부분 없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없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그냥 보면 될 거 아니 정치적 성향이란 것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보다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따르냐 이야기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런 확률이 있겠지만 그 확률은 동전 몇천 개를 뭐 던지는 그럼요. 뭐 네. 그런 게 아닐까 뭐 생각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은요. 예, 비례 지금 예. 비례 투표가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예. 예, 아래에 있는 게 지금 그 지역구입니다. 지금 예. 서울 지역만 한 거거든요. 예. 제가 이 그 비례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어떤 그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요. 예. 예, 이게 비례 위에 게 이제 비례입니다. 예. 아, 먼저 뭐 복습 차원에서 아까 잠깐 볼까요? 아까 저기 그 지역구? 예. 지역구 여기 사전 당일 차이. 예. 이 확연한 이상한 그 차이가 예, 원래 봤던 그 내용들이 보이고요. 예. 이게 비례. 이게 그 아까 제가 그 보정 수치를 넣어서 원상 복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상 복구해 하니까 차이가 너무 적으니까 좀 이상하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분명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적도록 일부러 갖다 숫자를 억지로 꽤 맞춘 게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은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정상이 뭔고 하니까 이게 뭔고 하니까 이게 비례 정상이죠. 비례, 네. 예, 그 비례 대표 후보를 구한 예, 더불어 신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한 이 표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의 표본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잠시만 이렇게 이렇게 좀 앞에를 줄이면 아니 뭐 그 크게 지역도 의미가 없고요. 다 전체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네. 올려 보시죠. 네. 예. 이게 제일 위고요. 예. 밑에 그거하고 좀 같이 보여 주게. 아, 아래쪽이요. 네. 예. 네. 밑에는? 예, 요게 여러분들, 요게 뭔고 하니까, 요게, 예, 지역구 선택이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제가 이제 칸을 맞춘 겁니다. 아. 그 전체 지지 그 표수와 그 퍼센테이지와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이게 정당 투표 결과고. 전체 집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전과 당일 차이. 사전과 당일 차이. 이게 아까 이상하게 봤던 사전과 당일 차이. 그 사전과 당일 차이가 비례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예, 저 정당 투표 이거는 네네. 지역구 투표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가만 계셔보시죠 이게 네, 이게 정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21대 총선에 정당 투표 결과하고 지역구 투표 결과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엄청난 차이가. 그럼 이거는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네. 이쪽인 경우도 있고, 또 이쪽인 경우도 있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네. 이 후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렇죠. 네. 네?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특별히 이거 보실 게 같은 서울 지역입니다. 같은 서울 지역에. 네, 이쪽에 보시면. 자, 이쪽 그, 아, 역시 그 강남구 지역이네요. 예. 강남 송파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다시 강남 송파를 볼까요? 밑에 강남 송파? 예. 자, 이 부분이죠? 강남 송파? 야, 이걸 요거 요렇게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송파에, 이렇게. 강남 송파에, 여러분 보시죠. 강남 송파에서 이렇게 지역구 위원을 선택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어떻게. 예, 잠깐만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남하고 위에도 강남. 예, 큰일 났어요, 큰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숨기겠어요,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 이제.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리고 필요하면 엑셀 이름들 다운로드 받아가 이름들 한번 다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정값도 넣어보고 조작값도 넣어보고 조작값 넣을 필요 없겠네. 조작값 있는 거니까. 교정값 넣어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자, 이게 지금 이 선을 기점으로 밑에는 지역구? 지역구고 이거는 정당 투표입니다. 아, 이 위에 두 칸이 강남입니다. 강남, 네, 강남이고 강남 제외하고 그리고 예. 밑에는 그 저기 그 후보 그 투표 지역은 그 지역구는 그 지역구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 칸이 다 강남 송파입니다. 예. 여기 강남 송파고요. 예. 두 칸 제외 두 칸 제외하고 이 밑은 다 지역구 다른 지역구 서울 지역구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위에는 서울의 정당 투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에 나오는 거죠. 잠깐만, 지금 저 수치를 보니까 그 지금 그래프가 양쪽에 다른 그래프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지금 그 양쪽에 다른 어떤 그 뭐랄까 그 그래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비율이 좀 안 맞는데요. 비율 조정을 좀 다시 해야 좀 해보시죠. 이거 조금 약간 이상하네요. 네네.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좀 이럴 수가 있는 게 각각 다른 어떤 그 파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붙이다 보니까 이런 좀 오차가 나.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찾으신 동안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가장 정상 분표는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은 너무나 예, 그 여당이 사전투표에서 혁혁한 공을 거뒀기 때문에 놀란 나머지 조슈아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아마도 가정입니다. 조작값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 그것을 수정 보완한 보정값을 집어넣으니까 예, 놀랍게도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21대 총선도 완벽한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들쭉날쭉한 그야말로 통계다운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정당 투표하고 21대에 정당 투표도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자체가 사전 득표에서 당일 득표보다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했냐. 예. 분석해 보니까 곧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고 정당 투표도 그야말로 21대 총선에서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지역구가 엄청난 비정상이었다. 비정상. 자, 지금부터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사진을 좀 참고할 만한 사진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개표가 진행되려면요. 예. 그 일반적으로 개표기라 하면 이제 개표기 사진이 지금 제가 딱히 개표기 사진이 없는데. 잠시만요. 예. 그냥 이걸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개표기라 하면 단순하게 그 표가 들어가서 예. 그 도장에 찍혀 있는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인지를 판독을 한 후에 그 판독부가 있습니다. 판독을 한 후에 그 지정된 위치로 위치까지 그 판독을 한 후에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지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 지정된 위치로 들어가게 예. 되겠죠. 이걸 가지고 개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개표기 조작이면 저걸 조작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표가 통과해서 네. 인식해가지고 자기 네. 자리를 찾아가구나. 네. 1번 자리, 2번 자리 있는 쪽으로. 네. 근데 네. 그게 맞는데 여기에 어떤 그 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표가 있네요. 여기. 예. 지금 네. 어떤 뭐랄까 지금 여기 읽는데 모아야다 그죠? 네. 그 거기에 칩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보면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간단한 그 개표 프로그램이 있을 거거든요. 개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일부만 약간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근데 일부 조작을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이제 뭐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바꿔치기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윈도우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 인스톨러, 언인스톨러 같은 그런 거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자기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깔아줬다가 지워줬다가 하는 걸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이 저기 그 인스톨 프로그램이 이걸 잠깐 그 사전 투표를 개표할 때만 잠깐 바꿨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걸 쉽게 걸리도록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 여기 있겠지 하고 건드려봤다가는 이건 뭐랄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검출이 안 됐다 하면 그러면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될까봐 그럴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저작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메인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고 그 환경 컨피그 프로그램 그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대체로 .cfg라고 있는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 환경 설정 파일에 그 3, 4 그 저작값 그 값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작은 파일 교체는 더 쉽거든요. 그 파일이 이렇게 교체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고도화된 수법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전 다양하게 모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검사할 때 그 다방면을 다 알아볼 테니까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특정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은 개표 조작 시점은 대충 언제쯤이니까 언제 몇 시 몇 분부터 이 숫자 상수를 집어넣고 그 숫자 상수 미리 세팅되어 놓으면 됩니다.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 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일반 독자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네. 그러면은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네. 발생 가능한 것이 경우의 수가 많지만 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개표기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여기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표기는 단순히 여기 뒤에 이제 희릇하게 보이는 이 분류기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기도 사실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랑 연결돼서 이제 세트고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조작이라는 걸 의심했을 경우에 어떤 단계를 봐야 되냐면은 투표가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서 결국은 TV를 통해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까지의 모든 경로를 다 봐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다 네. 일종의 우리가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의선상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만 이제 조작이 되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샅샅이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저 보이는 저거. 검표기. 검표기. 검표기와 노트북. 예, 노트북. 노트북, 그리고 인터넷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그 선거 쪽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 화웨이 중계기를 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사로도 뭐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또 마침 그 화웨이 중국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좀 컴퓨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라는 이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계 업체인데요. 거기서 이거 잠깐만 이제 보시면은 예. 거기서 해킹 칩을 서버에 심었다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잠시만. 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화웨이뿐만 아니고 네. 다양한 중국 업체들이 칩을 써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해킹하거나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았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가 중국의 5G와 관련된 서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굉장히 강력히 항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 말씀해 보시죠. 네, 이게 이거 어쨌든 컴퓨터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요. 중국의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발매일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은 뭐 한두 달 차이 이내에 똑같은 카피 제품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빼간다. 이렇게밖에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예전에는 이제 산업 스파이 형태로 사람이 잠입을 해서 유학생이든지 이렇게 잠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크기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 손가락이거든요. 네, 거의 안 보이겠네. 네, 사람 손가락 위에 뭔가 이게 올려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해킹 칩입니다. 해킹 칩. 네. 이게 해킹 칩인데, 이 작은 게 어디 들어있었냐? 이 서버 컴퓨터라는 컴퓨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크게 큽니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차단했습니까? 이걸,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든 차단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필심 끝에 정도 되는 건데. 대단하네. 이걸 이제 심어놨다는 거죠. 근데 심어놨는데, 이제 더욱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칩을 중간에 심은 게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생산 후에 심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 자리에 있을 자리를 미리 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칩만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또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이 다 그 칩을 위해서 이미 설계 때부터 자리에 잡혀 있던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서 아마 그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난리가 나서 그때 이 그 슈퍼마이크로라는 중국제 제품을 이 서버로서는 서버라는 것은 그겁니다.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그 정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좀 더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의 개인 사생활 비밀 정보,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를 더 높은 수준의 그 수준의 보안과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요하기 때문에 서버라는 그 특별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보안을 위해서 서버를 썼더니 그 보안을 위해서 샀던 그 중국제 서버 안에 해킹 칩이 들어있었고 이 해킹 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컴퓨터를 내 집에서 화면 보는 거랑 똑같이 봅니다 중국에서 네 원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외장 하드 끼운 것처럼 똑같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대규모 회사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에 그 회사의 기밀 정보 비밀 서류 이런 거는 그냥 이때까지 계속 잘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사건이었었거든요. 아마 화웨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퇴출되고 화웨이도 아마 그 미국 시장에서 크게 퇴출됐죠. 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조금 전에 화면에. 그러면 이제 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면은 네. 검표기를 제거하는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네. 그게 일종의 숨겨진 숫자 3을 심어 넣을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숨길 그 조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싹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했다가 네. 완전히 제거 그럼 그거는 흔적이 전혀 안 남습니까? 아, 이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이제 좀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걸 의심을 받아서 조작을 의심을 받아서 컴퓨터를 검사했을 경우에 일반 기술자가 컴퓨터를 검사할 경우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검사를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데 또 칩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칩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지금, 그 숫자를 단순히 집어넣고 조작하는 거를 제가 그 방송 중에도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직접 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을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번 짜봤더니 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어디든지 네. 다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이거는 뭐 몇 줄, 이게 정상.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이게 간단한 겁니다. 개표기에 이제 그 검표기 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광학부에서 검출을 해서 이 사람은 몇 번째 표다라는 것이 I 값으로 들어옵니다. 인풋의 I 값으로 예. 들어오는데 이 I 값이 1이면 A 후보자를 늘려라. 오케이. 자, 그 값이 2이라면 두 번째 B 후보자를 한 표 추가시켜라.
또 세 번째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몇 번 검토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아주 기본적인 저도 정상적인. 옛날에 배웠던 이제 네. 그 뭐 포트렌 코발이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대선배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작이 들어갔다라는 거 한다면 아마 이 값은 다른 어디인가 이제 약간 좀 띄워놓겠죠. 약간 이제 분리시켜놓을 거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무선칩이나 뭐 어디 그런 곳으로 통해서 이 값을 수시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건 이 값인 거고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이냐 4냐 이 값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좀 잘 보세요. 이게 좀 그 프로그래머들은 딱 보면 다 압니다. 예. 이게 1번일 때는 그냥 계속 가라. 오케이. 근데 2번 한국당 표일 경우 통합당이 표일 경우에는 통합당이 표일 경우에는 특정한 새로운 어떤 변수를 넣습니다. 예. Z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예. 그 Z라는 변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예. 카운팅을 하다가 예. 이 특정한 값 예를 들면 3이면 3이란 카운팅을 하니까 2번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카운팅이 되다가 그 카운팅된 숫자가 같느냐 물어봅니다. 첫 번째 표니까 카운팅 같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냐?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적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B후보가 한 표 늘어나는 거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가 이제 달라집니다. 세 번째가 되면 이 Z라는 숨어있는 상수가 이제 3으로 바뀝니다. 3으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여기에 한국당 표가 들어왔을 경우 여기서 추가 더해지면서 3으로 변하면서 잠시만요. 3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쪽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예. 예, 이쪽은 뭐냐? 잘 보세요. 예. 이쪽은 그 B당 한국당 표로 카운팅하지 않고 A당 민주당 표로 카운팅을 하라. 하고 그리고 Z0라는 뭔 말이냐면 세 번 카운팅 잘했다. 너 수고했어. 자, 다시 1부터 시작하자. 1, 2, 3, 1, 2, 3. 세 번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제로를 만들어주면서 이 부분을 리셋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네. 세 장당 한 장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네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뭐 서버에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컴퓨터도 될 수 있고. 화웨이 중계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중계기도 가능하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서버로 보내는지 중계기를 거쳤다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모르면 엉뚱하게 화웨이 중계기에서 괜히 거쳤다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그 해외에 있는 모차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의논하니까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화웨이 제품인가 그다음에 5G와 관련된 화웨이 제품이 사용된 회사의 제품인가 네. 이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네. 생각할 때. 생각나는 대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예. 뭐냐면 자, 그러면 그래도 조작했다 치자. 조작했다 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거기서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지 않냐? 그럼요. 자, 예. 네. 확인하죠. 네. 확인을 하니까, 그럼 현장에서 그 검표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됐어요. 그럼 조작이 되면 결국은 한쪽 당은 표가 많게, 한쪽 당은 표가 뭐 적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검표, 저기, 나중에 뭐냐, 지금 자동으로 따라락 하는 그, 예. 그 검표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들통 날 건데 다르지 않냐,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이야기하죠, 그걸. 네네.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유튜브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이게 이 그 결국은 이 개표 프로그램이 하나의 노트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작업팀이 이 노트북 화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또 다른 검표, 2차로 다시 그 확인을 하는 그 팀은 또 다른 모니터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니터랑 저쪽에 있는 모니터는 숫자는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숫자는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니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계하는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하고 네. 진짜 모니터하고를
완전히 다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경화면이나 다른 건 다 똑같대. 숫자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바빠가지고 그냥 네네. 그 모니터만 계속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팀들이 다 여기 보면은 팀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 현장에 있는 그 개표 상황과 그 프로그램 그 뭐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허점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선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담당을 하시는 총 관리자 같은 분이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바로 저는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조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쭉 찾으면은 허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는 거하고 진짜하고는 완전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분류기 개수하고 집계부 개수가 집계부라고 하더라고요. 예. 집계부 개수가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하게 보더라도 모니터를 두 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는 한쪽은 나는 영화를 보고 한쪽은 그냥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탕화면과 모든 것이 똑같은데 숫자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도 프로그램을 제가 짜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짠 내용인데 예.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그러면 이제 개표 조작이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개표 조작이 됐는데 야, 그러면 저기 개수기 검표 그 다시 개수기를 하는 쪽 사람들한테 카운팅 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속이냐? 간단합니다. 요거만큼 몇 줄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를 조작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이게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예. 이 부분이 잠깐 조금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데 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잠깐만요. 네.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예. 달라진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값을 더 넣는 겁니다. A라는 어떤 그 첫 번째 당을 이제 집계를 하는 그 함수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A-라는 어떤 다른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집계할 때 A-에도 카운팅하고 B-에도 C-에도 다 같이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다가 조작이 일어날 때 C, 그 C와 C 다시, 그러니까 지금 조작이 되는 게 B인데요. B와 B 다시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나눠집니다. 자, B 다시의 역할은 아까처럼 개표기 그 조작을 하는데 이용이 되고, B 다시는 마지막에 개수기 쪽에 제대로 된 값을 잠깐만 보여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은 프린트 1, 프린트 2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프린트 1으로 해서 같은 화면이 똑같이 나가야 정상인데, 프린트 1은 이쪽에 그 개표가 돼서 서버로 올라가는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계속 세지는 않으니까, 나 화면에 뜨면 오케이 하고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 숫자 확인됐어? 하고 똑같은 숫자로 이쪽에서 확인하는데, 당연히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숫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을 그거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중계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에 하느냐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이렇게 뭐 키보드에도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예.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기 이게 그 아마도 그 검표 시스템이 예. USB로 연결될 겁니다. 예, 예, 예. USB 칩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요즘 이거 USB 메모리 이만한 거 보셨나요?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그 정도로 소형화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쉽다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노트북 한번 싹 뭐 포렌식이든 한번 해 봤더니 깨끗하더라. 아,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포기합시다. 이거는 이게 현재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이 위에 있는 쌀알 같은 칩 하나가 미국에 있는 중요한 기밀 정보를 다 빼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서버에 있는 기밀 정보를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단순히 몇 줄입니다. 이 프로그램 단순히 몇 줄 집어넣는데 칩 크기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분해해가지고 찾아내서 뭐
저도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이거 뭐 검찰이지만 검찰이 다 특화된 그 분야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전문가들을 최대한 소비해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팀을 꾸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이걸 검사해서 해봤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최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꼭 유념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는 안 날아가겠죠? 표는 날아가게 한 목적은 아니죠. 실제 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느낌이 드는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확정을 하면 안 되고 추측을 하건데 재개표를 하면 뭔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확신할 수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개표를 하겠다. 예를 들어 재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디에 하겠다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표를 그 개수기에 제대로 된 대로 조작을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에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정보가 흘러나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딱 그 검사하는 그 지역만은 어떻게든 수량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너무나 뭐 큰 사건이니까. 네네.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투표함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미 조작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재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건 추정하는 것 뿐이지,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극히 어떤 정상적인 사고 범위에 그 추측인데요.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를 됐었습니다. 예, 이게 뭐 특정, 빼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투표 조작의 핵심은 뭐냐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수치에 의해서 동시에 이게 그 조작이 됐다는 게 핵심인 거지 특정한 선거구,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어떤 봉인지와 특정한 어떤 투표함이 바뀐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야 이건 전국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투표함 뒤바꿔치기로 한 거야 혹은 이 빳빳한걸 봐서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건 물론 그 일부 그 일부 지역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적발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전체가 대규모로 조작된 거에 그 핵심은 명확하게 잡고 개표 관련 그 프로세싱의 조작을 최우선으로 먼저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헛다리를 짚지 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공장 두드리지 말라는 거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이너한 주제라는 거지. 이게 큰 몸통이라는 겁니다. 몸통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규모 조작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대규모 할 수 없는데. 심지어는 저는 이런 추측까지 해봅니다. 이건 추측인데 너무나도 큰 이 조작을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감추는 것 이외에 뭔가 일부러 실수를 터트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그러면은 지금 딱 우리의 지금 우파의 어떤 그 진영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이 모든 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주 작은 약간 트러블. CCTV가 몇 분 꺼졌다. 아니면 개표기가 봉이가 뜯어졌다고 하는데 사인이 네 거다, 내 거다. 아니면 표가 뭐 접어졌는데 뭐 접혀진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개표 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주의를 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타기를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5번하고 7번입니까? 네, 지금 이 보시면 이게 가장
이 대규모의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조작과 가장 관련 없는 것이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4번입니다. 예. 그리고 6번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 사전 투표 비율은 특정 일치 숫자가 뭐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이제 엑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림 차순 정렬, 오름 차순 정렬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이게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투표 그 투표율 조작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이 두 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될 것은 5번 서울 경기 인천 후보 간 사전투표율 일치 논란 그리고 7번 20대 총선에 비해서 10% 이상 벌어진 사전 득표율 및 당일 득표율 이것이 이제 개표 조작을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모든 핵심 사안이니까 몸통입니다. 예,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유튜브들도 이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본인이 갖고 있는 옛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 아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뭐 투표하면 하지만 네. 그게 언제적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너무나도 뻔한 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큰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하도록 언론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우파의 전체적인 유튜브들도 그렇지만 우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심지어 부정투표는 없다 라는 것까지도 같이 지금 부정투표가 없다는 건 아니 수치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3파전으로 벌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계속 갑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서버가 그 아까 얘기했던 개표기 쪽은 서버까지도 다 그 한 세트인데요. 서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자기들끼리 난리치더니 결국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내밀었구나.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가장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분들이 대규모의 조작이 있을 가능성은 어느 것이라는 건 상식선에서 정말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고 투표함 바꿔치기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12%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제발 상식선에서 인지해 주시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시고 대신 이 5번과 7번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표 조작이라는 것 부분은 인지는 했지만 방법이란 측면에서 이때까지는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제가 어떤 그 투표 조작수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우파 전체들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들이 여기에 똑같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밝혀내야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어쨌든 참 오늘 달리 좀 또 다르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대승을 얻은 그 요인에 대해서 아까 잠깐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평상보다 두 배가 많은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한 일정 비율의 어떤 민주당의 플러스를 원했는데 너무나도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그게 의심이 그냥 그 저의 그냥 저는 상당히 뭐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네네. 일단 우리가 500만 명이 투표자가 500만 표가 발생했을 때 만일 조작값이 작동했을 때의 네. 숫자하고 네네. 그 이번에 뭐 두 배 정도 사전투표에 참가한 거 아닙니까? 네네. 천만이 이상이 참가했으니까 천만 가운데서 3명당 3표당 한 표가 엉뚱한 쪽으로 가서게 되면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네. 뜻밖의. 네. 네. 그래서 그 더해서 아마도 또 비례 쪽은 또 이제 그 한국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아마도 추정으로 이 긴 투표 용지 때문에
어떻게 좀 그 이제 정부의 현재 진행 상황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나도 이제 서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막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민심이 흉흉할수록 투표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길어진 그 투표 길이가 아마도 전자개표기로 들어가서 전자개표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전자개표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쪽은 또 한국당의 과반 이상에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용지가 길었기 때문에 그건 수개표가 됐고 네. 수대표에서 드러난 민심하고 네. 그다음에 전자개표에서 드러난 민심이 지금 위반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명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예. 그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다른 말씀 하실 거는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투표 조작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처음에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뭐 어느 한 정당의 표가 다른 한 정당으로 뭐 그냥 이렇게 땅을 뒤엎듯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저기 그 좌파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밭갈기. 밭갈기라고 해서 어떤 그 뉴스에 댓글 같은 거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여당의 정책에 불만을 갖는 그런 뭐 그런 정책들에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좋아요를 막 바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그 특정 사이트에서 밭갈기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밭갈기 합시다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싫어를 눌러서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던 그 댓글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직접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또 다른 내용들의 댓글이 올라가는 그런 그 행태를 밭갈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정말 충격을 받고 이거는 밭갈기가 아니라 표갈기다. 왜 그러냐면 좋아요를 싫어요로 바꾸는 것처럼 어떻게 옛날에 보면 쟁기로 이렇게 뭐 바꾸는 것처럼요. 어떤 특정 당의 표를 다른 당으로 이제 갈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표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꼭 이름을 짓는다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이 일을 보고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정말 이 내용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더욱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걸 숨겨놓고 덮어왔다? 이 민족의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라고 뭐겠습니까? 차라리 양심껏 법이 얘기하는 적당한 벌과 적당한 형을 받으신 후에 그러고 나서 깨끗이 편하게 주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국민의 분노를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의 분노였다면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양심들, 양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을 눈으로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정말 다 사분오열된 이 분위기라는 것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졌고 분위기가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이제 좌파 성향이 있는 그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느낌들이라는 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기 그 야당의 그 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이 보수가 앞으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과 그런 내용의 그 정책들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켜줬다면 그렇다면 또 이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그 보수들은 완전히 망해버릴 때면 완전히 망해라.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다시 새 판을 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암흑의 수렁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 이거는 상대 진영을 그냥 같이 이거는
암묵적으로 돕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파 진영에 어떤 이 새로운 비전을 가져보자,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을 짜보자 하는 그 노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특히나 선거 부정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죄냐 아니냐, 국민 앞에 국가 앞에 죄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의 승표와는 상관없이 투표에 졌더라도 이걸 당당하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차이로 졌더라도, 작은 차이로 졌더라도 투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행동이다. 이런 건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에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그 또 모 유튜브가 지금 또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 댓글에 오셔서 음모론이나 이런 걸 주장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3일 전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항상 그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이제 오늘 방송을 다 보시고 그걸 보시고 그냥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게 진짜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래서 정말 좀 옳은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는 이제껏 살면서 항상 생각이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10회 이렇게 분량의 그런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번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없는 진실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의혹이 너무나 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명백하게 수사가 일으켜져가지고 문제가 좀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뭐 말씀은 없으시고. 네. 어쨌든 오늘 저의 그 방송이 정말 어렵게 바실리아 TV에 그런 조슈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 시골이라서 좀 미안합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그 실마리를 잡았을 때, 실마리를 잡고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첫 영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찍었습니다. 이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걸 도저히 이걸 다른 사람들에 알리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고 나서 엄청난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요. 근데 저는 그 댓글들 지금 보니까 이대로는 묻혀버립니다. 큰 유튜버들에게 빨리 제보를 하시고 같이 연결해서 연계해가지고 이걸 멀리 더 빨리 더 퍼뜨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래 이거 하고 자자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제가 메일을 한 6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보내자마자 새벽 3시에 그것도 3시에 바로 대답을 보내주신 게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시고요. 내가 좀 빠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수신 확인도 됐더라고요. 수신 네. 확인도 되고 답변도 매일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깜짝 놀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 그렇지 이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속속 연락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로 이 내용의 어떤 심각성을 아시고 또 이게 심각성이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정말 좀 어떻게 부담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겁나는 거죠.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지만 정말 뭐 구독자는 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큰 유튜버에 초대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전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히려 저 조슈아님이 그렇게 참 정말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네. 그거를 내가 알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도 예, 탈북자가 오셔서 김길선이라고 예, 북한에서 아주 그 저 명망 있는 기자를 하신 분인데 김길선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아무리 나쁜 북한 정권이라도 북한을 버리고 중국 땅을 헤맬 때는 그야말로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개하고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는 4.15 총선의 의혹,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확률로 일어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좀 하시죠. 네. 예. 특히 저기 우파 진영 유튜버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이제 논점이 아닌 다른 곁가지들을 보지 마시고 핵심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이 공병호 박사님 위주로 한 정확한 이 부분을 찝으셨으니까 여기에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지만 공론화가 되고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힘을 합쳐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참 고맙습니다. 장시간 여기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가운데 가장 긴 인터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네.